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북한군인 충격사태 터졌다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영상은 통일을 위함입니다. 하루빨리 악마 김정은의 더러운 독재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멸공. 지금 충격적인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태에 따르면 북한 양강도 주둔 10군단에서 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군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양강도 주둔 10군단 예하 267사단 직속대대에서 지난 15일 10대 군인이 야간 근무 도중 무기를 놓고 졸았다는 이유로 군관에게 심한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은 전군에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경계 근무에 임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경 지역의 군부대들에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직일관 일직 사관도 2명에서 3명으로 늘렸고 야간 근무에 동원되는 군인들에게는 간첩들의 책동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니 절대로 졸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 15일 10군단 산하 267사단 직속대대에서 일직 근무를 수행하던 한 군관은 몸을 가누기도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야간 근무에 들어가 보초막에 무기를 놔두고 잠이 든 10대 군인을 발견하고 심한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만을 범한 군인은 잘못을 빌었지만 군관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근무 시간에 잠을 청하는 것이냐며 빼앗은 무기에 총탁 개머리판 을 휘둘러 10분 이상 폭행을 가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이 군관은 정신을 잃은 군인에게 엄살을 피운다고 지적하면서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목격한 한 군인이 폭행을 만류하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군인은 군관의 심한 폭행으로 그 자리에 쓰러져 목숨을 잃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폭행 사건으로 사망한 군인의 나이가 18살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 속에서 공분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사망한 군인이 군에 입대한 지 1년도 채 안 된 데다 한 집안의 외아들로 밝혀져 폭행을 가한 군관에 대해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군대에 나온 지 1년이 조금 넘은 어린 친구가 지휘관을 잘못 만나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며 이번 일로 한동안 짐짐했던 군대 안에 폭행 문제가 또다시 떠올라 국가가 제시한 관병일치 구호도 무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폭행으로 군인을 사망케 한 군관은 사건 다음 날 아침 체포돼 군당 검찰서로 이송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다음 충격적인 사태에 관한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제대 군인들을 전국의 협동농장에 집단 배치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올해 전역을 앞둔 군인들이 불만에 쌓여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군 관련 소식통은 중앙의 지시에 따라 협동농장들의 제대 군인을 무리 집단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방성구 무력부에서 제대 군인 파견 지휘조를 꾸리고 올해와 내년에 제대될 대상들을 선별해 전국의 농촌에 진출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총정치국에서는 각 부대 정치부들에 위임하여 농촌에 진출할 대상 선발 등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번에 제대 군인을 협동농장에 집중 배치하게 된 배경에는 농촌 인력들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젊은 인력들이 농촌을 빠져나가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바람에 농사의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중앙에서 매번 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농장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당국이 급한 나머지 제대 군인들을 농촌에 집단 배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제대를 앞둔 군인들은 이번 농촌 집단 진출 명단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총정치국에서는 각급 부대별로 올해 농촌에 집단 진출할 제대 군인 대상들을 노동당원으로 입당시킬 대대에 지시했다면서 하지만 제대를 앞둔 군인들 속에서는 한번 농촌에 배치되면 일생 농사를 지어야 하고 자식들도 대대로 농민이 되어야 하는데 노동당 입당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서 어떻게나 농촌 진출 명단에 포함되지 않기를 염원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농촌에 파견되는 군인들이 농촌 진지를 강화하는 데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상적으로 잘 무장시켜 보낼 것을 지시했지만 농촌 집단 진출에 걸린 제대 군인들의 사기가 형편없이 떨어졌는데 사상 무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올해 제대될 군인들의 농촌 집단 진출뿐 아니라 내년 제대를 앞둔 군인들도 농촌 집단 진출을 피할 길이 없어 군대의 사기 저하는 물론 부대 전체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면서 어떤 군인들은 앞으로 제대하게 되면 농촌 집단 진출에 걸릴 것이 뻔하고 그렇게 되면 노동당 입당은 자연적으로 되는데 입당하겠다고 열심히 군 복무할 필요가 있냐면서 노골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어 전체 군인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사들이 고향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군사 비밀을 누설할 수 있다며 편지 검열을 강화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함경남도 심포시의 한 군 관련 소식통은 이달 초 심포시에 있는 동해함대 해군 부대에서 편지를 통해 군사 비밀을 누설하지 말 대대한 내용의 정치상학 학습회의 일제히 진행되었다며
군인들이 고향에 보내는 사회 편지를 통해 군사 비밀을 누설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보인다 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정치상학에서는 일부 군인들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될 비밀에 속하는 내용이 적힌 편지를 사회 주소로 보내는 현상을 지적했다면서 부대의 위치와 전투 임무, 무장 장비, 부대 이동 사항 등 군 관련 내용을 편지에 쓰는 것은 입대할 때 다진 군인 선서를 어기는 반역 행위라며 군사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원칙적으로 군인들은 비밀 누설 방지를 위해 군사우편으로만 편지를 보내게 되어 있다며 군사우편엽서는 한쪽 면에만 글을 쓸 수 있는데 우편엽서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 일반 종이에 쓴 편지를 자체로 만든 봉투에 넣어 군사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현재 논의 등 개인적인 내용을 적은 봉투 편지를 소식통은 군사우편으로 보낸 편지를 군 보위부가 다 검열하듯이 사회주소로 오가는 편지도 보위성이 다 검열한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며 우리 부대에서도 작년 가을에 한 군인이 고향에 보내는 편지의 자랑으로 부대 위치와 자기가 근무하는 전투함에 대한 내용을 적은 편지를 사회주소로 보냈다가 검열에 걸리는 일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편지가 보위부의 검열을 받는다는 사실도 무섭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현실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북한 주민들은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성산TV는 남북통일을 위해 여러가지 소식을 빠르게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